자, 오늘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합니다. 유닛 3까지 잘 왔습니다. 네. 정말 어렵고 지겨운 부분을 잘 해온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인칭 대명사, 인칭이 뭐냐?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를 말합니다. 근데 대신하는 명사야. 뭐를? 명사를 대신한다. 말이 참 그래. 명사를 대신 쓰는 게 대명사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거야. 뭐 영희 얘기를 한대. 영희가 계속 영희가 그러면 지겹잖아. 그러니까 영희를 뭐로 바꾸면 그녀로 바꾼다 그죠. 이게 대명사야. 철수는 계속 지겨워. 그는 바꾸죠. 그쵸? 예, 대명사,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남자는 희로 받고, 남자는 희로 받아, 희. 여자는 쉬로 받아, 쉬. 물건은 이수로 받아.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은 위로 받아. 물론 나는 아이야기죠. 예. 철수가 계속 얘기했을 때, 철수가 오늘 학교 갔다, 웃기잖아, 그죠? 나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너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상대방은 유루유유.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뭐 영수야, 응? 영수야, 저저 영수야, 그것보다도 너는 그래야 되죠. 예, 그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예,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여러 사람을 데이 그래 데이, 걔네들 그죠, 쟤네들. 그 다음에 너와 그러니까 네가 포함된 여러 사람들을 유 그래 유. 모양이 똑같아요 얘랑. 그렇죠, 네. 자, 갑니다. 그래서, 예. 미안, 뒤에 드셔서. 그래머 10위는 주격 대명사, 주격 대명사. 주격 대명사 뭘 말하냐면, 주어 자리, 맨 앞에 있는 거야, 얘가. 주어 자리. 예. 우리말의 조사가 어떻게 끝나냐면, 은는이가, 은는이가. 는. 그는, 그녀는, 그들은, 책, 그것은, 여러 개, 그것들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걸 주격, 그래. 얘네는 주어 자리면 주어 자리. 그죠? 맨 앞에 있어, 보통. 어? 아이, 나는 그녀? 나는 아이. 너는 유. 그죠? 근데, 너랑 나랑 합친 거 우리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종류. 그죠? 이거를 선생님은 1970년대죠. 매로 맞아가면서 외웠습니다. 이 뭔냐면 막 때렸어. 몽둥이로. 그래서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I, my, me. 이거 여기 소유 대명사까지밖에 안 나왔네. 목적격 있는데. 그래서 I, my, me, you, your, you, he, his 이렇게 외웠다고. 여긴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 주격. 소유 개념인 소유격, 나의 하는 거죠. 뭐냐면, 내책할때 마이북 그죠, 마이북. 이렇게. 이거 내 책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요. 나의, 그거, 나의. 우리는 내 거, 그러죠, 내 책. 그의, 예. 너의, 그의, 그녀의, 그것. 이거 다 외웠어요. 외워주기 바랍니다. 예. 많이 써봐요, 그러면 어떻게. I, my. 나는 나의, 이렇게. You, your, 이렇게. 너는 너의, 그죠. 히히 점 그는 그의 이렇게 꼭좀 외우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냐면 단수는 하나를 말하고요, 복수는 여러 개를 말해요. 여러. 그렇죠? 여기 소유 대명사 뭐냐면 그 소유격과 명사를 미안합니다. 개가 자꾸 짖어서. 소유격과 명사를 하나로 쓴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의 책, 내 책, 그러면 마이북이야, 마이북. 이걸 한 단어로 내 거, 그러면 내 거. 내 거, 그러면 마이냐, 마이. 됐나? 너의 것, 그럼 yours. 그러니까 your book, 너의 책. 이걸 하나로 쓴게 yours야, yours. YOURS, 이렇게. 알겠죠? 소유격과 명사를 하나로 쓴게 소유대명사다. 그래서 외워주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we, our, ours, you, your, yours. 요 모양이 똑같다.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알아봐요? 문맥에서 알아봐, 문맥에서. 네. 너희들은 너희들의, 너희들의 것. they, 그들은, 또는, 이 they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돼. 네. they, 그들이, 그것들이, theirs, 그들의 것, 그것들의 것. 어, 11은 요겁니다. 어? 아, 이제 여기, 여기구나. 이제 11로 와야 되는구나. 네. 주격 대명사 왔습니다. 주격 대명사. 자. 1인칭, 나죠, 나. first person, 나. 2인칭, 나랑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을 2인칭 그러죠? 너는. 3인칭, 나랑 너랑 왜 한 사람? 어, 너랑 나랑 대화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영수, 뭐, 영희, 미자, 이런 거죠? 그는, 그녀는. 여러 명. 나를 포함한 여러 명, 우리죠. 우리 반. 우리 학교, 그죠? 너희들은, 너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너희들은, 그죠? 데이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다른 사람들. 너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들은, 쟤네들은, 걔들은, 그죠? 그죠? 예, 사물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it, it, they, 그죠? 사물. 한 개, it, 여러 개, 그것들은. 주격 대명사란 문장 요 문장의 맨 앞에 요거 문장의 맨 앞에서 그죠 요거 문장의 맨 앞에서 누가 또는 무엇이 예, 문장의 주인공인지 보여주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말합니다. 자, I'm a student. 나는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요것도 우리는 학생들이다. 너는 내 친구다. 여봐, 여기 봐. 얘랑 얘랑 차이점 뭐냐면, 너는 내 친구이다 한 명이죠. 여기는 프렌즈 여럿이죠. 그럼 너희들은 그래죠, 그죠? 요렇게 구분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다. 그는 선생님이다. 그들은 선생님들입니다. 예, 그것은 내 장난감이다. 그것들은 내 장난감들이다. 그랬어요. 밑에 플러스팀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1인칭이란 1인칭. 말하는 사람 나 그죠? 복수 우리 이렇게 2인칭 내 말을 듣고 있는 너 너를 포함한 여러 너희들 3인칭 뭐 나오잖아 너도 나도 아닌 다른 한 사람 또는 사물 이렇게 보시지 말자 자 다음 그림을 보고 가로를 마지막 써보세요 이 남자인가 봐 그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미러 한 개죠? 잇 그죠? 자 돌고래 두 마리죠? 돌핀즈, 그러니까 데이. 여왕, 여자죠? 쉬, 이렇게 없습니다. 퀸. 자. 봐. 이 손가락 가리킨 게 너죠, 너, 그죠? 너 가, 스트롱, 힘이 센 강한 녀석. You are strong. 너 참 튼튼하다. 여러 명이죠? 데이 앞, 폴리스 오피스. 요즘 경찰관이라는 표현을 폴리스 오피스로 씁니다. 여러 사람은 officers 이렇게 그죠? So they. 오늘 선생님 사는데 그 아래층에 뭐 세탁기가 들어오나 봐. 걔들은 이렇게 인기척이 나면 짖잖아. 엄청나게 짖네. 예, 덥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7번 또 짖네. 이 배 한 척이죠, 그죠? It, 저 it 한 개. 저 ship 배다. 저 우리죠 우리 배고파 그죠 둘이죠 we are I는 M만 와야 돼 이거 이것만 봐도 틀렸죠 그죠 I는 자 여자인가봐 이게 여자야 남자예요 남자로 봅시다 아, 선생님 남자로 할게 he is sad 자 붓 두 개죠 네, 브러쉬가 붓입니다 붓 sh로 끝나는 단어 여러 개는 es를 붙이는 거 되죠 이렇게 붙였습니다 they are brushes 또 11번 어 나는 키가 커요 아, 자기가 자랑해요 I am told 자 얘가 손가락 가리키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리사 당신들은 요리사입니다 그죠 you 그죠 쿡이 요리하다도 있고 명사는 요리사야 예 네. 그죠 어, 쿠커는 요리 조리 기구를 말해요 응? 어, 쿠커는 조리 기구야 어, 그래서 둘이니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자 머리가 좀 길죠 어, she is sleepy
아 미안합니다. She is sleepy. 자 우리는 farmer 농부입니다. We 그죠 이렇게 farmers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단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른 아 요거 괜찮다 이 문제. 예, 이 문제. 다음 밑줄 친 말을 가리키는 주격 대명사를 고르세요. 주격 대명사. 예. 주어 자리에만 쓰이는 대명사 고르는 거죠. 어, 나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또는 누이가 한 명 있어요. 괜찮죠? 여자죠. 여자가 일곱 살이야. 그러면 동생이다. 그죠? 예. 왜냐면 이거 배우는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그러니까 동생이야. 여동생 있어요. 일곱 살이에요. 그 여자. 요거 나이 표시. 세븐 이어스 올드. 나이 케이크 좋아해요. like가 좋아하다라는 동사죠. 네, 뒤에 명사가 옵니다. like는 뭐뭐를 좋아하다 뒤에 명사 쓰면 돼. 명사를 좋아하다. 그죠? 네. 이 케이크 물건 있죠? it delicious 맛있다. 그죠? delicious가 맛있는 이거 비동사랑 만나면 맛있다 이렇게 되죠. 네. 맛있다라는 동사 없습니다. I know 나는 알아요. two stories 이야기 두 개 알아요. 그죠? 여러 개니까 is만 되고 돼 있어 이죠. 그거 재밌어요. funny가 재미있는 형용사입니다. they have a son. 아들 한 명일 때 아들 한 명. 아들은 남자죠. 그는 요리사예요. 그죠? 비동사가 뒤에 어떤 직업군 나오면요. 예, 뭐뭐 이다. 그죠? 여기. cook. 요리사. 요리사. 이다. 이렇게. three model airplanes. 나 모형 비행기 세 개 있어요. 어, 세 대. 그죠? airplanes. 어, 그것들은 커요. 그죠? 나머지는 해보세요. 내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12번까지요. 해석을 한번 써보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해석. 꼭 좀 써주세요. 약간 어설퍼도 좋아. 자꾸 내 생각을 글로 써보는 연습해야 돼. 그래야 언어가 늘어요. 예. 그죠? 밑에 또. 예, 그래머 대 그래머 있습니다.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쓰는 대명사가 다르구나. 그죠? 예,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꼭. 네, 밑에 단어 있습니다. 예, 실력 키우기.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비동사랑 만나야 그렇게 되는 거야. 행복한에 비동사가 만나야 돼. 해피에 비동사가 만나야 돼. 그래서 나는이니까 I am happy. 그죠? 그는 과학자이다. 예. 직업에 관한 거죠. 직업. 이거, 그죠? 아, 역시. He is a scientist. 어떤 얘기죠? 우리는 배고프다. We are hungry. 요거 위에 다 했던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보고, 거꾸로 있죠. 예. 거꾸로 영문 보고, 아,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거. 그 다음 밑에. 예. 아하. 이거죠. 아하. 여기. 아, 또 한 번 눈여겨. 봐주세요. 우리랑 좀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예, 이제 12번 있습니다. 13번은 and로 연결된 주어 있어요. 12번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요 선생님은 문제 안 풀고 넘어간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풀어야 돼요. 풀고 아까 얘기했지만 10 요거 A번 기본 다지기는요 반드시 해석을 써야 돼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